6월 4일 날 며느리께서 먼저 기침 증상이 있으셔서 이 며느리분이 먼저 발병하고 또 가족 내에 전파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순영 카톨릭의대 미생물학 교실 교수님, 남지현 SBS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남지현 기자, 네. 일단 오늘 추가 확진자는 아직은 없죠?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확진자는? 27명이죠. 27명. 네. 27분. 그리고 퇴원하시는 분은 오늘 있습니까? 네, 한 분 추가돼서 네 번째 퇴원자 나왔습니다. 그 11번, 11번째 환자인데요. 이분이 그 6번 환자인 아버지에게 감염된 95년생 아드님입니다. 아무래도 젊고 좀 건강해서 좀 예후가 좋지 않았나 다들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확진 판정 받으신 분들이 전반적으로 상태는 안정적이다라고 하는 점을 정부가 계속 브리핑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고 실제로 퇴원하는 분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교수님,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을 시청자분들께 전해드린 게 꽤 됐거든요. 벌써 2주가 넘은 네. 그런 시간이 흘렀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좀 안심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긴장을 유지해야 하는 건지. 글쎄요. 지금으로 봐서는 좀 여러 가지 역학 데이터는 그다지 치사율이 높지 않고 우한이나 후베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의료 시스템들이 다 망가졌기 때문에 어제 나온 기사 중에 그 일본인 60대 그 일본인이 사망했다는 예. 기사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 사망한 분이 중증 폐렴으로 사망을 했는데 진단 자체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 보면은 그 굉장히 좀 완전히 붕괴된 상황인데 그 이외의 것들을 보면은 거의 뭐 0.1%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질병 자체가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 않고 또 전파율 자체도 지금 확진자가 그렇게 급격히 늘어가는 시점에서 상당히 좀 꺾이고 있는 상황이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부터 이제 업무 재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국 내 회사들의 업무가 회사들의 업무 재개가 예. 돼서 이 부분에서 만약 2차, 3차 감염들이 막 일어난다면은 뭐 이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은데 뭐 예상하기로는 그렇게까지 심각할 지경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춘제 연휴를 마치고 오늘부터 업무가 재개되기 때문에 또 앞으로 한 일주일 동안은 또 중국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중국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들 이제 두 차례 이미 전 세계 보내서 귀국을 시켰는데 가족분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가능하면 내일 전 세계를 다시 보내서 이 가족분들도 모시고 오겠다. 이 방안을 중국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3차 항공편, 임시 항공편은 2월 11일 인천에서 출발, 2월 12일 아침에 김포공항에 도착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현재 최종적인 협의가 중국 측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임시항공편에는 우리 재외국민과 이들의 중국인 가족이 포함되어 이송되며 가족은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을 말합니다. 교민과 교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생활시설에 대해 경기도 이천의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을 임시생활시설로 운영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국가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연수원, 교육원 중에서 수용 인원의 적정성과 공항과 의료기관과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곳 합동군사대학교 국방어학원을 선정하였습니다. 예, 일본 전 세계를 보내서 중국 우한의 교민분들을 모시고 오겠다. 내일 전 세계가 가면은 이제 남아있는 교민분들 대부분 다 들어오는 겁니까? 아직 몇 분이 타실지 그런 구체적인 네. 숫자는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내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해서 우한에 도착한 뒤에 교민들 태우고 모레 아침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입니다. 중국 당국과 지금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다 이거죠? 네, 지난번 예. 1, 2차 때도 직전까지 한번 연기되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중국 당국과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됐는데 쉽지는 않은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 가운데 단연 눈길을 끄는 뉴스가 일본 그 앞바다에 정박해 있는 대형 크루즈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도 감염된 분이 오늘 하루에만 확진 판정받은 분이
상당히 60명인가요? 아까 뉴스 속보 자막에 나가던데 자막 한번 되면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크루즈선 안에서만 지금 엄청난 인원이 지금 감염되는 것으로 자꾸 나타나고 있는데 교수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승객이 3,700명인데요. 그중에 일부만을 검사했는데 뭐 물론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먼저 검사했습니다만은 이 확진자 증가 속도가 오늘만 60명 해서 토탈 130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지금 이분들이 격리가 되어 있느냐 하면 거의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크루즈선 안에서 격리가 안 돼 있다? 크루즈선은 아니지만 그 안에 그 음식을 나르는 분들도 같이 다 감염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또 여러 가지로 그 공조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2주일을 격리를 해야 되는데 결국 2주일이라는 그 잠복기의 의미도 환자랑 접촉한 시일부터 2주일이기 때문에 계속 환자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계속 갇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의 뭐 창문도 없는 그런 선실에서 만약에 2, 3일만 있는다 하더라도 아주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이게 전혀 해결책이 없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처음부터 소독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환자가 이렇게 있고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3,700명이 있는 그 배를 살균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래 일본에서 자기네 나라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은 그 항구에다가 배 한 척 크루즈 한 척 띄워놓고 그거를 완전히 살균을 해서 거기다 격리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격리를 다 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지금 뭐 그 안이 우리가 얘기하는 걸로는 뭐 페트리디시라는 거는 세균을 키우는 것이고 우리 바이러스의 인큐베이터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됐고 해결책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크루즈선 같은 경우는 그 배 안에서는 승객들이 서로가 접촉이 빈번하다. 이런 경우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아마 감염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대형 크루즈선, 외국적의 대형 크루즈선이 입항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당장 내일하고 모레 예. 부산항에 들어올 예정이었던 크루즈선 두 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김광립 부본부장이 그 두 척에 대해서는 입항을 취소하기로 했다.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이 이외에도 지금 제주도 또 부산에 더 들어올 예정이었던 크루즈들이 있는데 한시적으로는 입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아무래도 밀폐된 공간에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고요. 근데 어쨌든 급유를 하고 그 크루즈 안에 계신 분들이 식사를 하고 의약품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용품을 공급하는 배의 입항에 한해서만 허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대형 크루즈선 입항 한시적으로 금지한다는 정부의 브리핑 내용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처들이 협의한 결과 한시적으로 크루즈선의 국내 입항을 금지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국내 입항 예정인 크루즈의 경우 크루즈 내의 밀폐된 공간에서의 밀접한 접촉 등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국내 입항 예정 그 크루즈에 대한 입항 금지가 감염병 전파 방지에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하나 좀 짚고 넘어가죠. 대형 크루즈선 같은 경우는 어쨌든 크루즈선 안에서는 심각한 상황이지만은 이 무트로 이분들이 올라오지 않는다면은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떨어져 있으니까 말이죠.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싶어요. 지금 현재 격리하거나 못 들어오게 한다라고 한다면. 예, 그렇지만 지금 일본 상황을 보면 그 굉장히 그 정말 험악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공포스럽고 그렇죠. 잔인하다고까지 볼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당국이 처리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방역당국 같으면 분명히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예. 따라서 일본이 어떤 면에서 발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방역을 보면 이번에 완전히 엉망입니다. 일본 내 감염자 수에도 저분들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예, 다 빼버리고 그런 꼼수라고 것도 꼼수죠. 하는 예, 예. 비판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대형 크루즈선의 한국 입항은 한시적으로 금지한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우리 아직 확진자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일가족이 감염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그렇게 정부에서 발표한 가족분들 네. 지금 어제 나온 그렇죠? 그 일가족 3명. 어머님과 네. 아들 부부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네, 어머니와 아들 부부 맞습니다. 예. 네, 그 아들 부부가 중국에 있다 왔지 않습니까? 특히 후베이성이 아니라
중국 광둥성을 방문한 뒤에 지난달 31일에 귀국한 그 부부인데요. 이분들이 일단 마카오를 경유해서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집중 검역 대상이 아니기도 했거니와 또 이분들이 들어올 때 열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역에서는 걸러지지 않았고요. 근데 어제 사실 가장 화제가 됐던 것이 과연 이 부부에게 증상이 있었느냐 여부였거든요. 그렇죠. 이 어머니가 먼저 확진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부의 검사 결과에 관심이 많았고 증상 여부에 관심이 많았는데 정부가 역학조사를 더 해봤더니 중국에 체류하고 있던 1월 24일부터 이미 기침 증상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며느리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에 있을 때부터 발병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아들이죠. 26번째 환자는 2월 8일부터 인후통 증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명 다 누가 누구에게 감염을 시켰는지는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아마도 이 며느리 부인이 남편과 시어머니를 감염시키지 않았을까. 네. 예, 가벼운 증상이긴 하지만은 네, 네. 어쨌든 간에 며느리가 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전파시킨 것이 아니겠느냐. 네, 네. 뭐 이분들의 뭐 동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 중국 광둥성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가 되고 있고 국내 동선도 조금씩 확인이 돼서요. 지금까지 일단 이 부부의 접촉자가 32명 그리고 그 어머니의 접촉자가 11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격리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근데 또 문제가 그 며느리죠. 27번째 환자가 지난 5일에 선별 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중국에서 왔기 때문에 엑스레이 검사를 하긴 했는데 폐렴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유전자 검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그 점이 좀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아플 거고요. 또 그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7일에 지난 금요일이죠. 7일에 처음으로 선별 진료소 찾았을 때 의사가 좀 검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충분한 그 사례 정의가 바뀌고 좀 혼란스러운 시점이라 바로 검사를 못 받았다는 점. 그 다음 날 검사 받고 확진된 그 부분이 방역 당국에서는 좀 뼈아픈 실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가족 간의 전파가 늘어나는 이유는 가족이 아무래도 접촉도가 높고 말이죠. 특히 비말 통해서 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파가 된다고 하는데 홍콩 언론 보도 보면 말이죠. 일가족 19명이 같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훠궈라고 하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중국 음식이긴 한데 그걸 같이 먹었다가 9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받았다. 이런 언론 보도도 있더라고요. 예, 그거는 음식으로 감염되었다기보다는 이 지금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뭐 1m에서 2m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대화 과정 중에서도 얼마든지 감염될 수 있고 또 침방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테이블이라든지 또는 식기라든지 이런 데 다 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실제로 공기 감염이라기보다는 밀접한 접촉에 의한 감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국 당국이 그런데 뭐 공기를 통해서 에어로졸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가능하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어제 발표로는 예. 중국 당국은 아직까지 예. 그런 케이스가 한 케이스도 없었다. 다만 가능성에 예. 대해서 이야기한 거다? 아니요. 중국 샹하이에서는 이제 그렇게 주장을 예. 했었는데 중국의 방역 당국에서는 그런 케이스는 한 케이스도 없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우리 그 전에 동영상 중에서 15초 만에 감염이 됐다. 하는 것을 한번 중국 당국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건 아마 공기 감염이 아니고 그 주변에 원체 그 지역 사회 감염이 만연되어 있어 갖고 어디 감염원이 다른 데 있지 그 지나친 것만 갖고서 공기 감염이 성립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 중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는 중국 내부 상황을 다룬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실태를 중국인들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던 시민 기자가 실종됐다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어서 많은 중국의 네티즌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现在又天时变如这么大了，不留命就不行了。
예, 시민 기자 실종된 상황에 대해서 중국인들의 우려가 대단히 많다고 합니다. 리원양 씨 가장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알렸는데 중국 당국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재를 당했었는데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다가 감염이 돼서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 어머님의 절규도 여러분도 아마 깊이 가슴속에 남을 것 같습니다. 두 분 간에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름이 뿌연 안개 속에 힘껏 마시는 미세먼지 눈은 오지 않고 비도 오지 않네. 지금 나오는 노래는 영화 기생충 OST에 있는 소주 한 잔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영화 기생충의 수상 소식에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아, 우리 봉준호 감독 기생충 영화가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그리고 국제 장편 영화상 이렇게 사관왕 수상했죠. 박수 한번 치면서 시작할까요? 봉준호 감독 오늘 수상 소감에서 오늘 밤에 술 마실 준비가 돼 있다, 술 마시러 가야겠다 이야기하다가 계속해서 상 받으니까 내일 새벽까지 술을 마셔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수상 소감이 기생충 영화 OST에 있는 이 소주 한 잔이라는 노래를 절로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하루는 영화 기생충의 수상 소식 들으면서 주변 분들과 함께 기뻐하시면서 뭐 가벼운 식사, 요즘 식사 자리 좀 조심하시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같이 축하하고 기쁨을 나눈 그런 시간들은 좀 마련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